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8월 5일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60일을 돌파했습니다. 0.72% 상승이고요. 코스닥은요, 전일 60일 돌파 이후에 한 번 더 치고 가는 0.79% 상승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크게 쫄 필요 없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오는 한 크게 쫄 필요 없다. 오늘은 현선물 동시 매수입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오늘은 기관까지도 매수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같이 매수해 주면서 시장 계속 베어마켓 랠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60일 인근이니까 인버스 투입하는 거 어떻느냐?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틀 지금 지났는데 시장 밑으로 빠집니까? 자, 그 전망도 주요하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여기 외국인이 막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면 그때 슬슬 관심 가져도, 그때를 스타트 잡아도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폭락 당장은 날 확률 좀 작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는데요, 뭐 그죠? 조짐이 보일 테다, 시장에서 시그널 줄 거다, 그때 좀 준비하면 될 테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환율이 오늘 양호하게 1300원 밑으로 깨고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1298원 이제 1300원 인근을 자꾸 한 번 두 번 깼죠. 밑으로 좀 더 처지면서 다시 1200원 뭐 여기 1277원 정도의 상황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좀 더 랠리 이어나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돌파, 120일 돌파 이후에 어저께도 0.41% 상승, 다우존스는 0.26%. 자, 이 돌파를 못하니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독일도 120일 인근까지 올라갔다 헤딩 한번 하는 모습. 일단 그렇게 S&P 500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 걸림돌, 새로운 걸림돌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죠? 미국 간에 조금 영토 관련해서 분쟁이 조금 있는데요. 에어 싸우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탄으로 훈련하면서. 자,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를 조금 작게 해도 현재는 될 것 같다. 다만 뭐 군사적인 행동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든지 할 때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도 현재는 우려가 별로 없고요. FOMC에서 금리 결정되는 부분이 9월이니까요. 8월은 현재 그러한 우려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것 같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셀트리온 240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준다 라고 제목을 적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강한 상승세 오늘 보여준 것이, 제약바이오 강세 보여준 것이 특징이고요. LG화학 5%대 상승해주고요. 비교적 2차전지 소재단 쪽도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 자, 그리고 태양광 오늘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린뉴딜 쪽, 그죠? 풍력 관련 이런 쪽도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자, 엔터 좀 쉬어가고, 게임도 뭐 그만 좀 쉬어가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좀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잘 안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 내지는 순번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전기전자 쪽 조금 시원찮고요. 자동차도 갈 때 됐는데요. 잘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일방적으로 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아, 순번이 좀 기관이 같이 두르면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 기관이 잘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손바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될 테고요. 자, 그래도 우상향 틀어낸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리면요. 순서가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융주 KB금융도 5% 인근까지 상승하고요. 금융주도 양호한 모습, 보험 관련주들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야생 호랑이님, 호중이 반가 반가. 자, 셀트리온이 여기 240일 하나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양호한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삼각 수렴 스타일로 가고 있으니 여기만 돌파하면 매우 양호해진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셀트리온 4%대 돌파하면서요. 거래량도 이전보다는 조금 세우면서 돌파했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요. 그동안 조금 저항권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그 했던 이유는 기관외국인 좀 던졌어요. 그 이전에 좀 사오던 기관외국인이. 근데 어저께 오늘 기관 같이 매수해주고 외국인이 오늘 같이 들어오니 돌파 시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40일이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돌파하면 어떻게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로 바뀔 테고요. 자,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봐가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20만 원 인근이 아직까지 20만 원 돌파는 못했는데 20만 원 인근이 저항이고요. 한번더 치고 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자, 21만 원, 22만 원 저항은 여기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첩첩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 초입이니까요. 자, 눌림목 주면요, 19만 원대 정도로 눌림목 주면 못 샀던 분들은 살수 있고요. 그 이전에 계속 잘 끌고 왔던 분이라면 19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21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밀린다 싶으면 좀 줄여내고 다시 내려오면 줄였던 거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올라갔습니다만 아직까지 240일을 돌파 못한 상황. 셀트리온이 모양이 최고 낮죠. 셀트리온 제약도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호랑이님.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다. 4%대 상승합니다. 자, 최근에 강조 계속 해주는 눌림목 구간. 이거 뭡니까? 이거 다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네. 한번더 확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간장 치료제 고덱스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붙이는 패치, 치매 치료제. 그거 관련해서는 또 호재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 위로 제법 열려 있으니까요. 그동안 삼행지 중에 가장 못간 축에 속하니까 또 강하게 좀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수급이 좀 뒷받침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쌤쇼를 하고 있네. 그죠? 여기 박스권을 240이나 빼고 다 돌려냈으니 충분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어떻습니까? 삼바 춤을 추면서 날아가고 있네요. 삼바. 죄송합니다. 매우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바를 기관의 외국인이 안 집어넣고는 포트가 구성이 되기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 90만 원 인근이 일단 저항권인데 여기에서 한 번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94만 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에 향방은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조정을 가볍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고요. 크게 오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고고고 해도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바이오 삼바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국내 최초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에 급등했다가 제법 조정을 한달 정도 받았는데요.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요. HLB 양호하게 가고 있고 알테오젠 한번더 치고 가는 모습. 기존의 전통 제약주들 한미약품 4%대 강하게 반등한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20일 인근에서 반등. 현대제철 20일 인근에서 소폭 반등, 고려아연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7%대 강세 보이면서 고려아연은요, 여러분들 그냥 아연이나 이런 쪽 생각하지 마시고 폐배터리 관련 그리고 2차전지 전구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폐배터리 관련으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인 거 아닌가 그렇게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 조정을 적당히 받고 강하게 60일 인근까지 돌파하면서 거래량 세우는 모습,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KB금융 금융주들 비실비실 됐는데요. 오늘 나도 가자라면서 4.78% 강세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자, 60일에 틀어막혀가지고요. 점점 잘못 넘어가는데 순번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기관이 주구장창 팔고 있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하이닉스도 조정폭이 더 강하게 나왔던 상황이고, 자, 어떻게? 기관이 그냥 주구장창 팹니다. 자, 그래서 전기전자 쪽좀 시원찮아요. 자, LG화학, 야, 241 인근까지 5%대 추가 상승하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지금 들이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조정 받으면 들이대시라. 그러면 아, 나못 참겠어, 조정. 그럼 뭐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습니다. 삼성 SDI 관심 가져보시라 했는데 호랑이님 어떻습니까? 예이야. 올라가네. 예이야. 그죠? 요새 뭐 추천했던 거 퍼펙트입니다. 뭐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 어떻다? 시장이 개떡 같으면 뭐 그렇습니다만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요. 거의 뭐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삼성 SDI를 추천했는데 그것도 뭐 양호하게 간다. 자, 현대 오토에버는요. 이틀 전에 그죠? 3일 전에 추천했는데 같이 오늘 조금 주춤하다가 그대로 땡기면서 보합권으로 땡깁니다. 자, 역시 추세가 좋고 적당히 조정권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반등을 강하게 하니 최고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제가 보는 종목 중에 최고 양호하다는 겁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러나 좀 아쉽게 현대차 120일, 240일까지 강하게 뚫고 난 이후에 기관의 매도 물량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사주는데. 그죠? 그럼 손바뀜이거든요. 손바뀜. 이렇게 보시면 계산해봐도 기관과 개인이 던지는 거 거의 다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적당히 던질 만큼 던지고 난 이후에 오, 양호하게 조정권에서 조정받고 있으니, 단단하게 받고 있으니, 자, 나도 한번 갈때 됐다라고 나올 때, 뭐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현대차 기아. 오늘 현대모비스는 2% 인근까지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240일 못 넘어서니, 제법 크게 밀리고요. 현대위아, 240일에서 좀 밀리고, 만도는 돌파했는데,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쪽, 전기전자 쪽은 기관이 많이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DI 못 잡았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좀 잡았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B금융 강하게 올라왔고, 자, 신한지주도 20일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하나금융지주 20일권에서 3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모습. 기관이 사들어오네요. 뭐 적당하니 양호 양호. 우리금융이 가장 그래도 약세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금융주까지도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자, 자회사 뭐 매각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2%대 상승했습니다. 후성은요? 후성 글로벌인가? 그 회사 후성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그냥 13%로 착살이 납니다. 참 그쵸? 자, 이것이 시장의 무서움입니다. 자, 나머지 2차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아마 매각설이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로 오늘 좀 주춤. 나머지 LNF 추세 다 돌려냈고요. 나노 신소재도 돌려냈고, 그죠? 코스모 신소재도 돌려낸 이후에 전고점 인근에서 좀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조선주 어저께 조금 조정 받았는데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합니다. 자, 현대중공업은요, 어저께 샀다 하셨죠? 오늘 사는 날이에요. 호랑이님, 아시겠습니까? 딱 여기 근처로 딱 밀렸는데 딱 끌어당기죠. 그럼 여기 13만 원권 정도 올라타는 거 여기 딱 보고 딱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잘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뭐다 그랬습니까? 현대미포. 이거 적당히 어저께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어떻게 챙겼을지 몰라도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안 빠지죠. 그죠? 진짜 강하잖아. 그죠? 월선 이탈하면 그때 조금 더 매도 가능했는데 뭐 이미 다 던진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저께 방송 엔딩하기 직전까지 같이 나스닥 선물 봤죠? 끝나고 난 다음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공입니다, 성공. 그죠? 어딥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죠? 매도로 스위칭한다. 매수 손절 한번 하고 매도로 스위칭한다. 자, 충분히 수익 났죠?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휘청거리고 다시 들어올립니다. 이게 추세거든요. 그죠? 하락적으로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내면요. 꺾어야 됩니다. 잘 챙겨 먹고 난 이후에. 어저께 같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결과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초가 종가권인데 스트레이트로 힘없이 올라왔으니 뭐 적당히 조정만 받으면요. 어떻게? 요렇게만 조정 안 받으면요. 별 무리 없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조정 받아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협으로 횡보하면서 조정 받고 추가로 치고 가니 좀쉴때 됐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하방으로 때릴 거 아닙니까? 하방으로 자꾸. 그런데, 이렇게 꺾고 올라가면, 잽싸게, 그죠? 그냥, 손 들어야 되는데, 손안 들면 이게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부적인, 안 그래도 오늘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시스템 트레이딩. 기계가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상황을 약간 배제하고 기계가 이 매도 쪽으로 때렸는데 여기 매도 포인트라고 때렸는데 올라타죠. 기계가 사들어옵니다. 기계가 손절 파바바박 넣으면서 그러면서 선물 때문에라도 그죠? 기업 가치나 이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선물 때문이라도 그렇게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의외로 상당히 강한 미국에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에는 FOMC도 금리 관련해서 없으니까 9월까지 그러니까 FOMC까지 8월은 조금 그 우려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면서 시장은 한번더 치고 가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생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 케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